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유닛을 살펴보시면 12만 2천 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심 살펴보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진입했던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34만 5천 원에 진입이 돼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6%의 상승률 기록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못 뵀기 때문에 포스코는 2주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8월 20일에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사실 그 추천일부터 그 20일까지 지수 코스피 지수가 한 5.6%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포스코 역시도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일단 8월 20일 날로 이제 편입은 이제 중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큰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급등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복합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중기 추세가 좀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지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대형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결론적으로 손절하는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효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 라인에 터치했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와의 반등과 함께 또 그 이후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할 섹터도 공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 핀테크 보안이라고 하는데 뭐 다소 그 정형화된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계기로 비대면 어떤 그 금융이라든지 고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갈빠르게 고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핀테크 보안 업종의 주요 포인트부터 좀 말씀드리면 먼저 그 핀테크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 합성어인데요. 금융과 IT 기술을 그 통합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와 또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영역으로 보면 간편결제, 간편송금, 그리고 온라인 전문은행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그리고 P2P 금융, 과상화폐를 들고 있고 최근에는 여기 해외 송금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이 지금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그 핀테크 분야에서도 온라인 환경을 지나서 이제는 모바일 채널 중심으로 금융 환경이 지금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 금융이 정말 활짝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핀테크를 이용할 때 빠르게 그 변화되고 편리한 건 좋은데 그만큼 강력한 보안 수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강력한 보안 수준 답보된 플랫폼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간편금융 서비스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여기 전자서명 정책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위주에서 이제는 뭐 금융인증서라든지 모바일 OTP 이런 쪽으로 실물이 지금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매개체로 인증수단이 확산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핀테크 보안 시장의 급성장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핀테크 보안 시장이 급성장할수록 사실 뭐 기존 시장에 이미 진입한 그런 업체들에게 좀 더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보안 이슈는 신규로 진입해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보다는 기존에 검증된 그런 레퓨테이션을 확보한 업체에게 다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검증된 업체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이 업종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핀테크와 보안 관련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잠밤에 사실 뉴욕 시장에서도요, 랜섬웨어 지금 몸값이 계속 급등을 하면서 보안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카카오뱅크 때문에 핀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자, 검증된 업체를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업체 어떤 업체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아톤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아톤이라는 업체는 1999년에 설립되었고 2019년 10월에 그 코스닥에 입성한 업체인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보안 솔루션과 핀테크 플랫폼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 패스라는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패스라는 본인 인증 앱으로 지금 친숙한 업체입니다. 이 패스 앱은 사설 인증서 시장 점유율 1위 앱인데요. 지금 6자리 핀 번호나 그 생체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동통신사 3개사와 지금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패스의 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이용자가 그 인증을 위해 패스를 사용하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 그리고 그런 것이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현재 지금 빠른 성장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으로 아톤의 그 사설 인증폼 패스의 그 누적 발급 건수는 약 3천만 건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매달 100만 건 정도가 지금 발급 건수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경쟁자가 많은 사설 인증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물론 이에 따라 꾸준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뭐 상당히 지금 좋은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49% 증가한 40억 원, 순이익 역시 한 213% 증가한 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경우 2분기 누적으로 46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전체로 영업이익이 20억 7천만 원이었던 점을 보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 지금 2배 이상 초과 달성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현재 주가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한 12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핀테크 보안 시장의 빠른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실적 성장성도 감안해 봤을 때 좀 저평가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도 보면 지금 지난 1개월간 기간이 한 30억 원 정도 금액을 순매수했고 수량으로는 한 10만 주 정도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의 경우 4만 2천 주 순매수 그리고 금액으로는 한 12억 원 정도 누적 순매수 중으로서 수급 상황 역시 양호하게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우상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진입하셔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PER 15배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36,500원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0% 하락 수준이 26,6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아톤이었습니다. 현재 핀테크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지금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36,500원, 손절가 26,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